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손집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만들 장난감은 내 뼈따구야 장난감입니다. 재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포맥스 EV 우드락 모두 다 화방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예요. 솜방울 물감통 전부 다 저는 화방에서 구했어요. 자, 그럼 이제 함께 만들어 볼까요? 오늘 만들 장난감은 뼈따구에 물감통을 얹어서 이 속에 간식을 넣어서 애들이 건드려서 꺼내 먹게 하는 장난감을 만들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이게 너무 쉽게, 너무 얕으면, 두께가 너무 얕으면 너무 쉽게 건드리기만 해도 간식이 나오는 단점이 있어서 아까 지금 말씀드린 우드락으로 두께를 줄 거예요. 그러자면 우드락하고 폼보드가 같은 사이즈로 구멍이 뚫려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이걸 임시로 스카치 테이프로 고정할게요. 자, 두 개를 붙여놓고 나서 물감통을 어떤 사이즈에 놓을 건가 정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이게 뭔가 싶으시죠? 좀 있으면 뭘 만들고 있는 건지 알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세워놓은 상태에서 여기다 뼈따구 모양을 그려줄 거예요. 보통 흔하게 아시죠? 이제 이 물감통들을 이렇게 세워둔 채로다가 여기를 그리면 이게 잘안 빠져나와요. 약간만 여유 있게 하기 위해서 밑둥으로 그릴 거예요. 자, 그려볼게요. 이제 칼로 잘라볼게요. 구멍이 아예 뚫려 있으면 아이들이 이걸 움직여서 간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다가 포맥스를 깔아줄 거예요. 이제 이거를 고정시켜야 되니까 우리 양면 테이프로 세 판을 같이 붙일게요. 통 사방으로다가 양면 테이프를 붙여주시고. 테이블 다 떼셨으면 밑에 포맥스에다 붙일 거예요. 자, 눌러주시고 위에 한 판도 이 부위도 붙여주세요. 오늘 제가 유난히 칼질이 안 되네요. 자, 이제 뼈다귀 모양만 자르면 오늘 만들 건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자대구 한번 잘라볼까요? 짜잔, 드디어 다 잘랐습니다. 오늘 만들 장난감은 아까 침에도 설명한 것처럼 간식 넣고 이렇게 그냥 꽂아두시면 돼요. 근데 저는 만드는 저의 재미를 위해서 솜방울을 준비했거든요. 솜방울이 여기에 맞는 사이즈면 되는데 전좀 작은 걸 사게 돼서 여기다 양면 테이프를 붙였어요. 혹시라도 빠져서 아이들한테 위험할까 봐서요. 자, 이제 완성됐어요. 간식 넣어서
닫아두면 간식 넣고 넣어놓고 간식 넣고 꽂아두고 간식 넣고 꽂아두고 이렇게 움직여서 애들한테 주면 애들이 이렇게 꺼내 먹는 간식. 드디어 내 뼈다구야 완성!